이제 우리는 다시 원팀입니다. 그래서 그냥 의장님도 처음에는 양보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원팀 아니었고 양보도 없었습니다. 원구성 파행이 무슨 유행이라고 경기도의회 역시 변변한 본회의 한번 문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갈등도 아닙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부지사직 신설 관련 조례를 공포하고 그 자리에 김용진 전 차관을 내정하면서 도의회 국민의힘 격렬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일방적으로 바꿨고 예. 전혀 협상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네네. 설명도 없었습니다. 양당 합의 전까지 경제부지사 신설 조례 공포 보류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김동연식 협치에 추악한 이면이라는데 김동연 지사 독선이 문제의 핵심일까요? 이게 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일에 여과를 믿고 약속했습니까? 같은 당연으로서 또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협치 새 모델 제시할 것처럼 의지 다지더니 인수위 참여 인사 추천 않고 불참 통보했던 건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원구성 협상도 어려운데 조건으로 산하 기관장 50%의 인사 추천권 등은 왜? 기관장 인사권이 의회 운영과 협치에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경제부지사권도 그렇습니다. 관련 조례 안건이 의결된 건 지난달 28일이었지만 날치기라는 국민의힘 반발에 김 지사가 공포를 미뤘습니다. 그런데 조례 공포엔 기한이 있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도의원들이 원구성 못했으니 더 기다려야 한다 주장하는 건지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물에서 숨을 참는 계획이죠. 그때 연정 얘기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간 얘기입니다. 낮은 단계에 협치해서 대책해서 식군들을 위해 새로운 자리를 만들고 열심히 일해온 사람들의 자리를 빼앗으면서 공정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일일 것이다. 당장 남경필 지사 당시 연정 바라는 국민의힘이 지나치다 김 지사 반발하고 국민의힘은 불공정 인사 진행하면서 말로만 협치 얘기한다며 김 지사에게 혀를 내두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경기도민들을 받아들이고 협치의 시대를 활짝 도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 남발이 정치일까요?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많은 의정비 받아 5분이라고 554만 원 챙긴 의원들도 도의회와도 손 못 잡으면서 도내 기초자치단체들과 어떻게 협치하겠다는 건지 묘책 못 내놓은 김 지사도 독인 객인입니다. 협치 어렵다고 대놓고 대치하는 경기도와 도의회에 곧 시민들의 경고장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도의원은 정당을 대신하는 대의원이 아닌 도민 권한 이양받은 의원일 뿐이고 소통 어렵다고 마이웨이 고집한다면 김 지사 정치 인생도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당장 내 배 안 고프다고 언제까지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등의 민생 안정을 위해 편성한 1조 4천억 규모 추경안 멈춰있게 할 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